광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지 한 달 반 만에 발견됐습니다. 이렇게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6살 임모 씨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아버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낮 1시 10분쯤. 도시가스 직원이 방문한다는 말에 아버지를 대신해 들른 남동생이 숨진 임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시신은 이미 미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.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안재국까지 올라가지고 몇 개월 된 것 같아요. 인천에 살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종종 광주를 찾았던 임 씨는 한 달 반 전에 비어있던 아버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난달 설 연휴 전에 남동생과 통화한 것이 임 씨의 마지막 행적이기 때문입니다. 일정한 직장도 없어서 사라진 임 씨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이웃과 교류도 없어 아파트 주민들 역시 임 씨가 오래전 숨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그 젊은 사람이 살았는지 늙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잖아. 어제 일이고 왔는데 그렇게 싫어갔네 사람들이.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